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윤효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변동성 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MSCI 지수 리밸런싱 편입 편출 종목들이 좀 정해졌죠. 이 안에서 등락의 폭은 좀 커질 수가 있으나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시세 분출이 좀 짧고 강하게 노출된 후에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는 점을 놓고 보면 역시나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만기일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지수 하단 지지선은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는 금일 MSCI 편입 소식에 급등세를 좀 보인 부분은 있고요. 또한 금일 2차전지 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모화학이 좀 강한 흐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셀업체 탑픽은 삼성 SDI 정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옵션 만기일로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외국 투자자들의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번지면서 공매도가 좀 대거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신흥국 증시를 좀 비판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기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미국 대형 제약사 모더나의 -15% 급락이 좀 이어진 상황이니까 국내 제약사들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분위기 역시 좀 경계심을 갖고 체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